아파트 재개발 조합의 상가 위원장이 조합장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월급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해고 통보를 받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견본주택 입구 계단 곳곳에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어제 난 12시 15분쯤 견본주택 안에 있던 68살 문모 씨가 65살 조모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겁니다. 조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네, 시끌사끌 소리가 나서 그냥 이제 좀 원성 있으신가 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제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한 것이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여수의 한 아파트 재개발 조합에서 상가 분양 업무를 해온 문 씨는 월급이 밀렸다며 조합장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후 해고 통보까지 받게 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문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